자,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일동제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및 은행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시면서 카카오뱅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성 팀장님, 일단 반등의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 특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출발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제가 한 가지 지금 걸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시초의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우호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에 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한을 조금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달러 환율만 잘 개선이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디커플레이 현상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좋은 모습을 예상을 하시지만 외국인의 수급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어제 뭐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그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기술주 그리고 IT 위주의 종목들이 시장에 캐파를 차지한 걸 본다고 한다면 주가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도 뭐 미국 5년물 국채금리 30년물이 역전됐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드러났던 점을 봐대 우선 좀 약간 제한적인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미국 증시가 최근에 어느 통화 정책을 뒤로하고 이 실적 부분에 집중한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그 기업들이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로 납부 과제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에서 낙폭 과대주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팀장님.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소외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분들을 우리가 포트 한 켠에는 꼭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카카오 그룹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에 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신규 IPO를 하면서 굉장히 또 흥행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또 소외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대출 규제를 좀 옥죄어왔다면 이제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전통적인 은행주들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런 기업 IT 은행주들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변화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저는 카카오뱅크가 충분히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혹은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시장에 영향을 줄 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제를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카카오뱅크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카카오뱅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욱 사장님. 네, 어제 뭐 테슬라 뭐 급등도 있고 지금 그 2차 전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역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라기보다는 이 중성주 중에서도 캐파가 큰 예코 프로비엠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연초부터 좀 주가가 안 좋았었죠. 지금은 공장 화재도 있었고 내부자 거래 이슈에 대한 뭐 그 부분도 있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예코 프로비엠의 그런 실적 성장세 그리고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저평가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대비도 1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30% 가까운 그런 그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고객사마다 상이하겠지만은 이 어떤 니켈 가격 상승에 의한 이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 가격으로 전이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그 원가 상승분에 대한 어떤 그 마진 훼손 우려는 좀 제한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사업 정상화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말씀을 저평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어떤 그 경쟁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어떤 PER이나 여러 가지 EV 에비타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LNF가 14배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배 정도 형성된 걸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75만 원 가까이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에코프로비엠을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다 호실적이 예상되는 에코프로비엠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